여기의 기준은 2019년 말, 그러니까 저 코로나 때 버블 뛴 거 빼고 제가 얘기한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먼저 오픈 안 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이제 집값 하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값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풀어준 걸 딱 보니까 풀긴 풀었는데 움직일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오늘 모신 분은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네. 정말 또다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묵직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이슈가 많이 자주 생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네. 빌라왕 사건이라고 1,000몇백 채의 그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그 세입자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빌라왕이란 분이 이제 매매 시세 비슷하게 전세를 최대한 뭐 높은 가격으로 많이 또 전국에다가 다 했었고 이미 4월 달부터 일부 현장에서는 이제 전세 보증금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빌라왕한테 돈을 돌려달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하고 있던 중에 뭐 이분이 약간 무슨 일로 돌아가시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바람에 갑자기 일이 커지게 돼서 뉴스가 이제 크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깡통 전세가 됐나 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법 지식이나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세입자분들, 임차인분들이 너무 큰일 났다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치 정부가 도와주는 거 막 급하게 막 하는 것처럼 뭐 대책 지원단을 만들고 제가 볼 때 이제 엄청난 쇼예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왜 쇼냐면요. 보세요. 이제 전세 보증 대출 보증보험을 든 분들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돈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요. 전세 보증금이 2년이 지났을 때 안 돌려줄 때 대신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2년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죽었으니까 못 받을 것 같다는 막연한 감정적인 거고 우리가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면 그러면 2년까지 충분히 살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보증보험 대출에서 허그에서 해준 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 있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정부가 그 대출을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2년 지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두 번째는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 이 허그에서는 이제 보증보험을 해줬으니까 대신 주인한테 우리 임차인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주인 당신이 돌려줄 때 임차인이 아니라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를 보증해야 된다. 사인 인정해라.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서로 이제 3자가 사인한 거예요. 그게 이미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이 안 됐을 때 지금 사망한 상황이 터졌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지났어요. 이 사람은 해주면 되는데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변명이 나오냐. 죽었다 당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뭔지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가 있으면 상속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상속자가 받아서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속자가 없는 경우 둘 중에 하나잖아요. 혹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포기하실 수도 있어도. 그럼 포기하거나 없는 경우에 대한 대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대책만.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법적 주체로서 마무리하고 채무자로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위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제도가. 네. 대신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포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채무고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이걸 정리하려면 누군가가 법리적으로 그거를 경매를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채권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대위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상속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자기 채권만큼 찾아가고 나머지는 공탁을 하겠죠. 자기 돈만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이 얘기 한마디 하면 끝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저 지원단을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지원단을 만들어서 채권자들이 대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한마디, 책임자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모로 또 임차인을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줄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언론 기자분들도 문제인 거죠. 이거를 아는 법조 기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할 정도인데. 예? 그러면 법조 기자가 변호사 하나 찾아서 인터뷰 따서 YTN 이거 뭐 이런 좀 메이저에서 한번 하면 나머지 언론도 공부 안 하는데 따라와서 다 발표할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도에는 뭐가 나오냐. 지원단을 만들었더니 그 천체에 해당되는 몇백 명들이 매일 몇 명씩 찾아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요. 국민이 갖고 장난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죠? 근본적인 지금, 해결책이 분명히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 8.15처럼 가족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치 시나리오로 자꾸 접근하고, 언론들조차 정치 시나리오에 줄 붙어서 무슨 뭐 떡고물이라도 바라는 이런 모양새의 이 언론 생태계가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이 걱정스러운 건데, 물론 이거는 있죠.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가 2억 1000이면 1000만 원은 뺏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다 그러지만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제가 얘기한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먼저 오픈 안 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거는 꼭 빌라왕 그 이 특정 사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네. 그동안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로 그렇죠.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전세금 그 보증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네네네네. 분들이 또 사실 많이 있잖아요. 실제 있죠. 같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좀 케이스가 다르죠. 이건 좀 케이스가 다르고 그 부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정부가 사실 직무유기범이에요. 뭐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전세보증보험 대출 그 자체의 보증을 누가 써주냐면 국가가 써줍니다. 네. 그 돈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은행에서 이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은행은 보험을 들어놔요. 어디다 나라에다가 허그에다가 허그에서 그걸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 찾아가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허그는 그 돈을 보증보험에 문제가 터질 때는 일단 메꿔야 되잖아요. 나중에 구상권 청구라고 메꿀 때 국민 세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여러분들 아시는 왜 주택복권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청약금 있잖아요. 이런 돈으로 이루어진 게 그 허그의 재원이에요. 네.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은행의 수익은 보장하고 임차인들은 대출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은행은 이자율이 더 올라가니까 더 벌 거고 근데 이 이자율이 뭐 사고가 터졌을 때 국민 세금을 메꿔 이런 뭐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대출을 할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저 경매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경매를 붙으면 시세보다 뭐 20% 정도는 싸게 낙찰되는 게 통상적인 상식이거든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정품으로 포장된 게 아니라 약간 B급으로 느껴지니까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 이제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데 그럼 애초에 대출을 해줄 때 만약에 1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정부가 그 대출 한도 보증수고 이런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의 행위를 아 이거는 경제 경매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겪는 깡통 전세와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만 대출해주면 만약에 문제가 터져도 경매가 붙어도 채권이 보증이 되잖아요. 보증금이. 그럼 그 선에서 가이드를 뒀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공시가격의 140%까지 요번에 그것도 바뀐 거예요. 네. 원래 150%였습니다. 150%까지 대출을 해줘요. 보증을. 네. 그러면 1억짜리 집이면 공시가격이 60%잖아요. 요새. 네. 60%에 140%, 6일은요, 64, 24? 네네. 거의 90%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럼 90%를 대출해 주니까 집값이 20%만 내리면 벌써 마이너스 벌어지죠. 그럼 누가 그걸 방조한 거예요? 나라가 방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자꾸 알려져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다 알게 되면 정부도 이제 미안해서. 그렇죠. 낮추겠죠.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데 미리 안 막은 거잖아요. 일단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련된 분들이 자꾸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계속 대책이 나오겠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거죠. 정부가. 왜? 대출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집값이 떠받치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그 노동과 그 경제에서 열심히 번 거를 이제 불로소득으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이 뺏어가던 은행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MZ세대뿐이 아니라 한 40세대까지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정부도 하여간 정치하는 사람들의 우리 늘공과 어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공들은 어공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어공을 잘 우리가 선택을 하면 늘공이 말을 잘 들을 거고 그러면 이게 퍼져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하겠죠, 정부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이 약자들이 당하는 피해 어떤 일들은 지금처럼 많이 안 벌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제2의 빌라왕 네, 사건 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으로도 네. 그게 가능하겠군요. 그게 원천적인 거죠. 대출이 적으면 대출 우리는 그냥 집값 대비 대출을 많이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게 또 그런 함정이 있네요. 집값을 부양하는. 네, 제가 여기서 디테일까지 말씀드린 건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네. 이 동네 집이 10개를 새로 지었어요. 근데 주위 시세가 2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라에서 대출을 요새 청년 대출 뭐 이런 게 있죠. 전세 그렇죠. 대출. 저리로 3억까지 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10개를 팔 사람들은 전세 대출이 3억이 나오니까 집이 3억이 안 팔리고 있었어요. 근데 전세는 전세 대출을 해도 일반 이자가 아니라 정책 이자니까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들 젊은이들은 대출 싸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억 9천에 팔 빌라를 3억에 전세를 넣으면 돈 다 뽑잖아요. 네. 그래서 바지를 세우고 빌라왕처럼 죽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형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세가 그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전세 대출이 애초에 그러면 그 가격에 무조건 60% 50% 이하로 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자금에다가 그 50%를 더해가지고 그 한도면 7, 80% 안 가잖아요. 그럼 집값이 더 펌핑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배당 수익 받는 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선순환을 알면서도 이걸 악용하는 그 금융 모피아라고 있잖아요. 네. 모피아들이 보이지 않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증거도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알죠. 그러네. 대출을 너무 많이 안 해주면 사고가 덜 나겠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출 안 해주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럼 집값이 내려와서 대출 안 받고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야죠. 이 집이 올라갔다고 여기다 무조건 대출 많이 해달라? 은행 도와주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집값이 하락이 되면서 네.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지금의 네. 그 하락세가 어떤지 지금 12월 이제 12월도 네, 이제 네.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그렇죠. 거의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좀 네, 해주시죠. 네. 지금 대표님이 이제 집값 하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값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집값의 정상화. 거품이 꼈던 버블이 역전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안타깝게 그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계속 하락. 그림 보시면 이게 이번 마지막 주예요. 지금 보면 확대폭이 점점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건 뭐냐면 대책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11.1110 대책이 나왔는데도 힘을 못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한 21일에 발표했잖아요. 그 발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시장에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나면 원래 매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이제까지 내놨던 매물들이? 네.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뭐가 규제가 풀려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열심히 봤어요. 네. 전국이 매물이 들고 있어요. 너무 희한한 오히려.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들고서 못 팔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가 탄수다라고 내놓은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번이 반등, 그 정부 분위기가 대책으로 반등. 살려는 사람들이 나올 때 빨리 팔아야겠다. 그렇죠. 똑똑해진 역시.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도 똑똑하지만 중요한 건 소비자들은 똑똑해진 거예요. 근데도 안 사. 그래도 안 사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한 2주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지나서 1월 초? 이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 제가 이거 그 설명드릴 수 있고 거래량과 거래 빈도, 가격을 보면 시장상에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 영향을 미치겠다. 그건 다 다음 주 말씀드리고. 네. 금리 인상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음 달에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미리 이제 다들 알 거고. 정부 대책이 이제 임대사업자 부활하고 규제 하나 더 세게 나왔어요. 나왔고 아마 1월이나 2월쯤에 제 생각에 예전에도 그랬어요. 2008년도에도 이렇게 막 하락기에는 차근차근히 가다가 결국 강남 4공구 3구만 빼고 모든 규제지역을 다 풉니다. 그러면 전매 제한도 되고 대출도 되는 거예요. 그럼 좋게 얘기하면
정상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투기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투자판을. 이게 과연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우리가 봐야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IMF 경고가 있잖아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번 데이터는 좀 틀립니다. 우리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이번 데이터는요. IMF가 지금 2014년, 15년, 17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여섯 번째 크게 된 건데요. 요번이 제일 세게 냈습니다. 제가 그거 다 보면. 아, IMF에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게 가장 강도가 세다? 세 번은 가계부채. 근데 그 가계부채가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놨는데 요번에는 아예 단어가 아 틀리고 어 틀리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는 부동산 때문에 아예 딱 집어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그러니까 부각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가계부채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를 요번 보고서는 데이터가 그전에는 이제 뭐 10장짜리 보고서였으면 이건 좀 장수가 커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주택가격 안정과 이제 부담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좀 사람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엄청 모은 거예요. BIS라서 국제결제은행에서 집값 데이터하고 OECD 데이터 넣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뭐 LTV, DTI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성장률 뭐 이런 데이터를 총합해서 넣어가지고 회기 분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중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이걸 뽑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두껍고 보고서가 데이터 내용이 거의 퍼펙트예요, 제가 볼 때. 더 이상의 완벽한 데이터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제가 또 유심히 봤죠, 짧은 영어도. 여러분들 아시는 뭐 이렇게 번역기도 그렇죠. 들리고 어려운 거. 번역기 있으니까. 어려운 거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아 이거 받아들일 신뢰성이 높다, 신뢰도가 상당히 예전 거보다. 네. IMF가 틀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대비하시기 바라고. 그 IMF가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급락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이 시장 분위기상 미국 금리 인상도 또 산입을 안 했어요. 현재 금리 인상된 상태에서 12월 14일에 발표했거든요. 그때 기준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올리잖아요, 미국이. 그거는 산입을 안 했다라고 또 보고서에 붙여놔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추측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10%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상 보시면 이미 10% 이상 빠지지 않았나요? 아 지금 이미 10% 이상 빠졌는데요. 여기에 기준은 2019년 말, 그러니까 저 코로나 때 버블 뛴 거 빼고. 아, 작년, 아, 전년 대비가 아니군요. 전년이 아니고. 19년, 부동산이 더 많이 튀기 전. 우리 막 튀기 20년 이전. 그러니까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속에서 10% 내려갈 거다라고 LTV나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아. 가계부채하고. 그래서 조금 우리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상을 말씀드리지만 이게 요번 주인데요. 더 내려왔습니다. 이 그림이 점점 많이 내려와요. 저도 좀 걱정될 정도로. 너무, 미국이 금리를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올리니까 이게 여파가 큰 것 같고, 그 매매 시장인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0.74, 0.9 이렇게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이잖아요. 서울도 드디어 그 전까지는 0. 여기서 막 버티다가 전국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0.7이. 비슷하죠? 그리고 수도권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나 수원 같은 데 입주물량이 많아서 더 내려왔고 중요한 건 전세가격이잖아요. 지금 수치가 0.7, 뭐 5.7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1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이 마이너스 1. 전세입니다. 이거 전세.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큰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으로 하면 단순 덧셈으로 하면 물론 매주 52주를 곱하면 1%면 52%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복리, 역복리로 계산하면 한 40% 정도 떨어져요. 1%씩 52주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수치인 거죠. 1%면. 이게 얼마나 갈지 보셔야겠죠. 6대 강의에서 또 그림 똑같습니다. 보시면 자꾸 이제 점점 이게 이제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으니까 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장 예측하시면 되고 전세가도 다 1자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상당히 폭이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고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인데요. 서초, 이거 묶어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서초, 강남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보시면 여기 잠깐 올라갔었어요. 여기 올라간 데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1110 대책 나오고 나서 잠시 심리적으로 반등했는데 힘 못 쓰고 다시 내려오고 있고 다 다시 내려오는데 노원이 심각하죠. 노원이 영끌 세대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못 버티는 영끌 세대들이 많으신 거예요. 투매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노원은 당분간 이게 계속될 것 같고 서초, 강남은 지금은 버티는데요.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분이지만 만 세대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라고 치면 내년에 올해가 작년이 되잖아요. 이거에 한 세네 배 들어옵니다. 물량이 엄청난 아파트 물량. 지금도 전세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서초 강남이 이제 내년 봄에 좀 많은 뉴스가 나올 거예요. 제목이 뭐 역전세부터 해가지고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멈췄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너무 내려와가지고 전세 가격이 아까 거랑 너무 대비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지금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게요. 난리가 났어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저게 우리가 네. 1% 뭐 이게 그 의미가 있나 했는데 하지만 맞아요. 이게 1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게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놀란 거예요. 대책을 던졌고 아마 1월 달에 강남 상고 빼고 다 풀 거예요. 풀어도 이걸 다시 올라왔는데 원래 부동산은 장기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이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뭐 혹자들이 뭐 내년 봄에 다시 움직인다 이런 거는 믿는 거는 좀 오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그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우리가 고민스럽고 막 무주택자분들이나 다들 관심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제 이제 알고 있는 논리를 던져서 정리해 보니 효과가 없다. 일단 결론 저렇게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 12%였거든요. 취득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를 더 사고 싶으면 취득세가 10%니까 이 내려오는 와중에 10%까지 벌써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건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담돼서 거의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으로 낮췄어요. 2주택자는 4%, 3주택자에서는 6%로요. 이것도 크잖아요. 그렇죠. 강남에서 10억짜리면 6천이에요. 6천 회수하려면 아시잖아요. 얼마 큰지.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쓸 것 같고, 제 주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 지인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은 현장 투자 뛰어난 분들이에요. 뭐 주로 이제 오피텔 뭐 20, 30개, 뭐 아파트 뭐 5개, 10개 이렇게 가진 분들인데 제가 아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또 그분들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아니까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상태죠.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역으로. 어떻게 좀 투자하실 만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지금 왜 해? 딱 첫마디 그거예요. 아 지금 왜 해? 떨어지는 칼날 왜 잡아? 풀어준 걸 딱 보니까 풀긴 풀었는데 움직일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안 움직일 것 같고 이제 갭 투자하고 힘든 분들 이분들이 아마 언론상에서 댓글로 펌핑할 거예요. 드디어 또 온다 오른다 속지 마시기 바라고 좀 더 지켜보시고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했어요. 이게 좀 변수인데요. 30%까지 규제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보증금 끼고 이 대출 끼면 돈 없이 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옛날에 그 환상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은행이 그렇게 안 해줍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돈도 없이 이거를 대출로 산다? 그러면 그냥 절대 안 해주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1년에 1억을 벌고 있어. 이자를 내고도 7천이 남아. 이럴 때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끌 능력이 없는데만 하시는 이런 행위 있잖아요. 그게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은행에서 이미 다 카트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시장 여기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는 또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인데 정부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15년 있잖아요. 네. 그 임대사업자 제도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임대사업자 제도에 혜택을 너무 주니까 사람들이 막 투기성으로 막 매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번복을 해서 다시 살리면 욕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총선에 문제가 있죠. 후년에. 그래서 고육주택 그때 나온 것이 10년, 15년짜리 만든 거예요. 명분을 갖기 위해서. 10년이면은 주택시장에 전세시장, 임대차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그게 도리어 주택이 매물이 없어진 효과가 있잖아요. 왜? 그걸 다 사면 그거는 집들을 10년, 15년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내세우지만 차라리 원래 해야 될 건 뭐냐면 요새 PUP 문제 있잖아요. 네. 미분양이 많이 나면 그럼 미분양을 사줘야죠. 이 사람들이. 그죠? 진짜 국가를 위한다라면. 그 분양가를 낮춰서.
그렇죠. 그러면 서로 건설사도 위기를 넘을 수 있고 이 사람들도 공익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존 주택을 왜 하죠? 이거는 이제 뒤에 투기 세력이 이제 숨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다시 집값이 오를 때가 난리 나거든요. 그 투기 세력이 올 때는 선별적으로 뭐 다시 뭐 하겠다라고 응원을 대더라고요. 요점은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근데 지금은 안 먹힌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멈추고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 이게 난리가 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물론 연착륙에 도움이 분명히 되는 건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좋은 효과를 줬기 때문에 아 조금은 이제 투매가 좀 줄 수는 있어요. 특히 임대사업자 물건 있잖아요. 네. 임대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 얘기만 아시면 되게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임대사업자 매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데 임대사업자에서 혜택이 많아서 없앴잖아요. 그렇죠. 이번 정부에 올렸는데 네. 근데 임대사업자 제도에 4년짜리가 있어요. 4년짜리 임대사업자 끝난 게 작년부터 올해부터예요. 그래서 그럼 팔아야 돼. 안 팔면 양도세 중과를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느니 아 그러면 빨리 팔아서 감면을 받까 이래가지고 물건들 파실 거 아니에요. 4년짜리들이. 근데 그분들 물건이 이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그럼 그분들이 막 팔려고 내놓은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매물이 줄 줄 알았는데 2주 동안 안 줄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얘기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짧은 얘기지만 매물이 줄어야 정상인데 안 줄고 내놨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팔아야지? 아 이게 심리들이 지금 좋지는 않다 시작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게 이번에 21일에 그 네, 2023년 경제정책 발표하면서 부동산 대책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시장에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네네. 네. 근데 아까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어쨌든 매물이 현상은 네. 매물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네네. 신기하게 네.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뭐지? 저도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아, 이 기회에 그러니까 그분들조차도 시장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라면 매물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근데 일단 21일인데 지금 한 일주일 돼 가는데 매물이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 이거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아, 의외로 하방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사이 보내